성욕 없다고 계속 얘기하랑 비슷하고. 어. 앉을 때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어서 앉게 되고 이런 거 같아요. 나봉! 야, 도현이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좋아요. KS 마크 같은 거. 신동엽 공인. 뭐 스킨십 중에서 이렇게 아, 나는 이런 스킨십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설레더라. 포옹이 최고인 거 같아요. 포옹, 아포옹 아니면 뒤포옹? 아포옹. 아, 아포옹? 네. 오. 나봉! 이렇게 네. 역시. 물어 같기도 하고요. 아, 그 사이즈였나 봐. 그냥 따뜻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백허그도 좋아하는 것 같고. 백허그. 뒤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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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럼 뒤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뒤에서. 뒤에서? 아, 그래요? 손을 어디다 둘 건데? 팔을 왜 꼭 이렇게? 왜 팔을 꼭 올려야 된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깊게 들어갔죠. 팔 이렇게? 야, 우리 끝에 다 물어보자. 남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남자를 볼 때. 어깨? 마음 이런 거 말고 어깨. 어깨. 넓은 어깨? 어깨. 방송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편집 잘해요, 여기 편집 잘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냥. 전 배예요. 배? 배? 배. 배 어떻게 해? 배를 본다기보다는 배가 좀 야. 있는 사람이 좋아. 네. 배 나오는 게? 네, 좀 나온 게. 아, 이렇게? 야, 너 벌써 좋아. 거기까지 갔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초절정 고수들만이 연기 연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 타고난 태어날 때 타고난 거. 태양 청골지체라고 하죠, 무협제가. 6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진짜 젊었을 때 많이 놀고 뭐 이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유언처럼 남기는 가르쳐 주세요 얼른 배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린라이트예요. 남자는 일단 들이대고 있는 거고 여자분의 결정에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잠깐 만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그럼요. 합니다. 자, 다음 그린라이트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최대상입니다. 저희 과 여학생 중 한 명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저희는 매일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근데 3학년 올라와서부터 저랑 키가 맞는다는 이유로 자꾸 도와달라고 해요. 왜 그 자세 있잖아요. 서로 다리를 좌우로 찢고 발을 맞대고 상대편 어깨를 눌러주면서 같이 엎드리는. 그게 참 시원하고 좋거든요. 문제는 스트레칭하니 덥다면서 과복이 집업 스타일인데 그 앞지퍼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훅 숙이는데 서로 마주보는 자세라 막 2년 같이 다녔는데 걔 몸매가 그런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한창 나이라서 안 그러려고 막 해도 막 그냥 이거 운동이다 생각하려는데 막 아무튼 그래서 배탈 났다고 뛰어나간 적도 있고요. 근데 걔는 그것도 모르는지 매번 저를 불러서 그 자세를 시켜요. 아, 1학년 때도 한 번인가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땐 규율상 집업을 목까지 채워야 해서 전혀 이런 거 못 느꼈었거든요. 얘가 모르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래도 그냥 아 단순히 키가 맞아서일 거야. 보이는 건 그냥 걔가 커서 그런 걸 거야. 했는데 며칠 전 밤까지 훈련하고 집에 가려는데 걔가 또 부르더라고요. 긴장하고 가봤더니 집법 위에 패딩까지 껴입고 있더군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데 너네 집에서 샤워 좀 하고 가도 돼? 아, 제 방이 학교 근처라서 종종 남자애들이 들러서 샤워하고 가긴 하거든요. 사실 방이 더러워서 지금 더운 물이 안 나온다고 뻥쳤어요.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신세 좀 지자 하고 갔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다음에 또 샤워하러 올까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왜 웃어? 저는 그래서 눌렀어요. 목이 뭐야?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여자였지. 그리고 이 가슴에 관한 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표절과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본인만 아는 거예요. 표절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뭐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 그만이라니까요. 근데 여자 입장에 솔직히 그런 건 좀 의도하는 경우가 많죠. 나 우리 저번에 나왔던 주제가 여자들이 팔짱 끼면 가슴이 닿잖아요. 네. 그럼 남자는 느껴지니까 되게 막. 근데 여자는 알지 않을까? 의도를 처음부터 막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꼈는데 내 살이 닿고 있는 걸 아는데도 화들짝 오히려 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어색하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하는데 딱 단독 아 단독 아까 근데 그 스트레칭 한다는 자세가 서로 그러니까 마주보고 다리를 벌려서 다리를 이렇게 찢는 거 이렇게 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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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는 진짜 거지. 열심히 찢겠다 그러면은 그럴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죠? 이렇게 같이 스트레칭 하는데 매직아이 전공 풀어요. 초점을 버려요.
그렇게? 주원 씨 뭐 그런 에피소드 없어요? 뭐 공연 연습하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무슨 공연을 하는데 제 파트너 누나가 굉장히 글래머였어요. 굉장히 이쁘장했고 근데 항상 좀 파인 옷을 입었어요. 어허. 아니 파인... 왜 그러니까 같이 좀 보자니까. 아, 얘기 좀 들어봐요 좀. 아니 파트너 파인 걸 입었는데 이렇게 숙여도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저는 좀 거기에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예민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격이라. 예,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너무 가리면 정말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참다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나 안에 가슴부터 속옷부터 다 보이니까 좀 가리든지 여기까지 딱 묶는 걸 입든지 일어나면 제일 싫은데.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또 그분이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쪽은 또 보수적이네요. 네, 꼭 가리고 다니라고. 뭐. 노출이 좀 심한 여자는 싫어요? 네, 저는 치마를 입는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치마 입는 여자 싫다고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항상 바지를 입는 여자를. 아, 바지 입는 여자를 좋아해요? 네. 와, 진짜 고수다, 그게 또. 그렇죠? 여기 고수로. 약간 미감 같은 거지. 제식 동작 같은 거잖아. 김한영 씨는 어때요? 과도한 노출을 오히려 조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기분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야, 보수적인 커플이야.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이 친구는 이제 배탈 났다고 그러고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뭐라고요? 그런 모습을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민망해서 나갔지만 만약에 안 나갔을 때 그런 모습을 딱 보게 된다 그러면은 미안할 것 같은데. 미안한 거야.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아는 척 하는 것도 참 웃겨요. 아니, 아는 척 하면 돼. 아는 척 하면 안 되죠. 전 여대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 학생 배우가 없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빌려와요. 네, 뭐 맞아요. 네다섯 분 정도? 그럼 이제 품앗이처럼 또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근데 그때 보면 그냥 사실 막 연습하다가 더우면 그냥 옷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 너무 편하. 여자들? 아,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진짜 홍차가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까지는 그냥 막 훌러덩훌러덩 벗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깨 뭉쳤다 그러면 막 와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서로 좀. 그러니까 최대는 근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더 그럴 것 같고 그 남자는 또 여기 자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명이 또 이제 거기서 목욕을 자주 한다니까. 그래 좀 씻고 싶은데 동기면 좀 씻자 그런 거지 뭐.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사람들은 형 샤워를 할 때 정말 몸만 씻고 나와요. 형처럼 뭔가 다른 걸 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예 쉬하거든요 샤워하면서. 마돈나가 하는 거잖아. 아 그래요? 마돈나가 해외 토크쇼에서 무좀 때문에 그치? 발에다가 이렇게 오줌 사면 무좀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쪽은 참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군요. 캡이야 캡. 짱짱만에 들어본다 캡. 사진 책이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연예인들을 다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게리 올드만은 사실 50개의 사진을 똑같이 찍는데 표정이 다 달라. 연기 워낙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와 이렇구나 와 우와 멋있다 근데 마돈나에서 다 그냥 아 졌다. 그냥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찍었어. 아무것도 안.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돈나 너무 멋있어. 빌려줘요. 그런 거 있어요. 사진 찍자 그러면은 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좀 악마손.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제 이게 뒤잖아요. 뭐 이것도 이상하고 뭐 이것도 이상하고 뭐 그러니까 아픈 손. 그거? 이건 싸본 손이라고. 손 등으로 대는 건 어때요, 김현우 씨? 별로예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요. 아, 이 정도. 토닥토닥. 진짜, 형 합쳐봐. 배에다가 가진 거, 목사 딸. 브레이저 끈을 탁. 진짜. 아니, 그 여기에요, 목 밑에. 야, 목 밑에? 어? 혀를. 저기 혀리야, 혀. 여기, 척추. 아니야, 맞아. 자, 어쨌든 만약 이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이 있다면은 좀 대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천천히. 아니, 천천히. 이 상황에서 하면은 민망할 수 있죠. 스트레칭 진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도 180도, 나도 180도 다리가 아이고, 너무 좋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아까 못 들었어요. 마지막에 또 샤워로 또 올까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 그러니까. 좋은 일단은 샤워해도 되겠냐고 하면은 방이 더럽건 뭐건 그래 들어와서 뭐, 방이 개판이지. 아 미안 그냥 되지 뭐 그걸 뭘 그러다가 잠깐 수건은 익었어. 미안 뭐 이러면서 아 좋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뭐 괜찮겠죠. 자 그린라이트 켜는데 좀 더 도움을 저희가 받아봐야죠. 이혼 생중계 어디로 나가 있을지. 아직도 피오나요? 아버님들 나오시면 되겠네 저기. 일로 좀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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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예요? 여기 광화문이야. 아 광화문에 맞구나. 마녀사냥 보세요? 네. 이럴 때부터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왜 여섯 명이에요? 오늘 주원 씨하고 김아중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주원 오셨어요. 씨, 주원 씨. 주원 씨요? 주원 씨, 주원 씨. 네,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정언니 예뻐요. 언니 몸매짱.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은 뭐 친구예요? 네. 몇 살이에요? 23세요. 아, 네. 네. 부끄럽게 여섯 여섯. 어린애들은 둘 이렇게 하는데 여섯. 뭐 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진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가슴 노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친구의 패션 센스를 존중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원치 않으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나요? 자제해야죠. 남자친구도 자기가 자신 있는 부위를 한번 드러내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나. 자신 있는 부위를 보이라고요? 무언가의 신호 아닐까요? 좀 알아달라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알아달라? 근데 그런 걸로 은근슬쩍 알아달라고 얘기할 계제가 아닐 만큼 엄청나게 큰 가슴이래요. 그러면 그냥 좀 이게 가리라고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거봐, 봐요. 현실이 똑같잖아. 역시. 야, 야, 이거 남자분들이 명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고 사실 아까 사연의 여자분은 되게 개방적인. 아니 왜 내 스타일이니까 존중해줘 하는 거고. 저 주원 오빠한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뭐예요? 제가 요즘 주원 오빠 닮은 아주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제가 또 잘생기면 위축돼서 먼저 연락 못 하겠어요. 근데 먼저 막 연락하고 그래도 좋아할지 막 귀찮아하지 않지 오히려? 연락하고 싶으면 해요. 왜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잘생긴 거 아니까 더 뭐랄까 더 우월감 느낄까 봐?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싫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싫어하면 만나지 마요. 좋아하는 사람이면 연락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자주 하는 게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원래는 호감이었는데 연락을 너무 자주 하니까 얘 뭐야 하고 싫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요. 일단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표현해야죠. 네. 근데 아줌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 몸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몸매 관리 비법. 그냥 하고 나야 된대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옷을 좀 그냥 잘 요령껏 입으면 좀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착하다, 그치? 그래. 아유, 아유. 안녕. 자, 혹시 너 뭐 마녀 사냥에서 얘기 뭘 좀 하고 싶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왜 광화문에 갔어요? 네, 대구에서 처음으로 서울 구경 왔는데 되게 신기해가지고. 오! 야, 서울 구경. 아니, 근데 광화문에 볼 게 뭐 있다고요? 이순신 동상? 이순신 네, 동상. 세종대왕도 봤어요. 좋았겠다. 경복궁 가려고요? 네. 비와서. 비와가지고 경복궁 힘들어서 거기 홍대?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홍대 거기 한가 보려고. 하루 종일 구경만 할 거예요? 구경하고 따뜻한 데 가고. 대실. 멋있다. 잘한다. 찜질방. 따뜻한데 찜질방. 아 근데 홍대 말고도 좋은 데 많은데 뭐 가보고 싶은 데 또 없어요? 그 잘 몰라가지고. 돌아가야겠어. 삼청동 가도 이렇게 데이트할 만한 데 많고요. 아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거기 날도 추운데. 네, 거기 날도 추운데 거기 수제비 되게 오래한 집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뜨끈한 국물 먹고 네, 서로 사랑을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